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요한복음 십사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어 16장까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앞장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기간에 맞춰서 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 대한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네, 어, 눈치채지 못한 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찬성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구나 로마의 속국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 큰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신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네, 묘한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여, 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나? 성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나? 또 심지어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제자들만 놓고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때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닌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어, 이적과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셨는데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또 지시하신, 지시하신 대로 네, 따라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일에 안 계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고아와 같이 그냥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지금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어,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 또 염려 속에 매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될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보혜사가 뭐냐 헬라 원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 또 우리를 위해 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대원자가 누구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말이라는 그 원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신분과 권세에 더불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 임한 그 이후에는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인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면서 나를 어, 그리고 지금 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심이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그 위기 앞에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 속에 불안하고 또 초조해하느냐? 그 방금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마귀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앞서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다, 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평안입니다.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뭐냐?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또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그리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참 감사와 기쁨과 또참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진리의 영입니다. 네, 1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그 6절 말씀에 진리가, 진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질, 어, 진리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은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다음 장인 15장 26절과 또 27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실 것이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또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증언한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가 역시나 나를 증언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이 증언을 하는 일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유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지상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한해 주신 또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3인 1조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사천 망대 운동과 또237 치유 운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에는 스타트만 발대식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2.37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 스타트 2.37 발대식이 이어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영적인 결단을 하시고 또 함께 도전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션을 만약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한다면 부담을 느끼고, 또는, 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원할 것인가? 바로,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어, 미리,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근심할 이유도 또 염려할 이유도 또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베드로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무식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구약의 시편과 또요해서 등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형선으로 내린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는 죄인이 아닌 증인으로 증인으로 당당히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신이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네, 당당히 증인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를 통해서 3천명 그리고 또 5천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저자 누가는 사된 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 하나만 얘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참된 언약을 선포할 때 그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것들 또 훈련 받을 때 깨달아졌던 것들을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내 입을 통해서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한 말이 맞을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 세상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또 많은 것을 얻을수록 더욱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풍요롭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갈급하게 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궁금한 게더 많아지는 등 정말 분명한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더욱더 많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거리들이 많고 또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을,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초조에 아주 가까운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 인본적인 방법으로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써다 어, 써봤지만 풍랑은 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때 함께 배에 탔던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난 이들에게 이렇게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냐?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어, 말씀을 하느냐?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풍랑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 속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영적 소속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 영적 소속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만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세상이 알 수도 또그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의 축복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참 평화는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실 수 있는 분이 없, 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는 그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참 평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세상을 살리면서 초월적 응답 25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